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나기사. 잠에서 깨어난 미나토는 인형놀이를 하는 나기사를 보며 아침부터 기운도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기사도 억지로 기운을 내기 위해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건 싫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나기사를 챙기기 위해 밥을 먹자고 하는 미나토. 나기사는 엄마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미나토는 아직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엔 엄마가 오늘이나 내일쯤 올 것 같다고 말하는 미나토. 나기사가 긍정하며 내일은 자신의 생일이니까 커다란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줄 거라며 기대하자 당황한 미나토는 자신이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향하는 남매. 이웃인 후타바가 두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세 사람은 사이좋게 빗길을 걷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근처의 신사. 나기사가 신사에 지내는 강아지와 반갑게 인사하고 미나토와 후타바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챙겨줍니다. 나기사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후타바가 미나토에게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묻자 미나토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답하고 일 때문에 밤에 오거나 가끔 안 오는 날도 있긴 하다며 말을 흐립니다. 후타바가 의심하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쓸쓸하지는 않은지 묻자 미나토가 자신은 이미 익숙해졌다고 답하고 후타바가 미나토에게 약속해줬으면 좋겠다며 뭔가 조금이라도 곤란하다 싶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집에 오라고 말하자 미나토는 알겠다고 말한 뒤 후타바와 약속합니다. 후타바가 학교를 가기 위해 떠난 뒤 마찬가지로 학교로 향한 미나토. 친구인 료타가 반갑게 인사하고 아침부터 기운이 없다며 아침밥은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미나토를 불러세우며 오늘도 빵을 가져갈 거냐 묻고 안 먹고 남았으니 자기 것도 가지고 가라며 건네는 료타. 고맙다고 말하는 미나토에게 얼굴도 아파 보인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나토는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걸 느끼며 엄마는 벌써 2주일째 집에 오지 않았고 이 사실을 들키게 되면 분명 엄마가 나쁜 사람으로 몰려 자신과 나기사가 엄마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나기사가 버틸 수 없을 거라며 집에서는 자상한 엄마라고 생각하던 중 누군가가 미나토를 부르고 바라본 곳에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미나토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엄마는 미나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아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미나토를 기다리던 나기사도 엄마와 반갑게 재회하고 쓸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나기사가 울지 않았다고 말하자 엄마는 기특하다고 나기사를 칭찬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엄마는 이제 안 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항상 싹트곤 한다. 하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오고 기뻐하는 나기사의 얼굴을 보면 나는 바보였구나 하고 언제나 깨닫는다. 놀이공원에 가지 않겠냐는 엄마의 말에 당황하는 미나토. 나기사는 신나하며 가고 싶다고 말하고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미나토에게 밤까지 하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기사가 옷을 갈아입고 와도 되냐고 묻자 엄마는 모처럼 외출하는 거니까 갈아입고 오라고 말하고 엄마는 옷을 갈아입은 나기사에게 귀엽다고 칭찬합니다. 작년에 엄마가 사준 그 옷은 사이즈가 약간 작아졌지만 항상 내가 물려준 옷만 입는 나기사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었다. 놀이공원에 도착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세 사람. 나기사는 동화 속 세상 같다며 즐거워하고 두 사람은 그런 나기사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저렇게 기뻐해주니 다행이라는 엄마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직 바쁘냐고 묻는 미나토. 날마다 올 수는 없냐고 묻자 엄마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며 이제 곧 정리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의심쩍어하던 미나토가 폐장 시간이 가까워진 걸 보고 나기사에게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하자 나기사가 아쉬워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는 엄마의 말에 기뻐하며 뛰어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이공원을 걷는 세 사람. 엄마는 미나토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지폐를 건네고 미나토는 벌써냐며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 후 엄마가 관람차를 타지 않겠냐고 묻자 나기사는 관람차가 뭐냐고 묻고
밖에서도 보이던 크고 동그란 거라는 말에 저걸 탈 수 있냐며 타고 싶다고 말한 뒤 신나하며 관람차로 뛰어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딪히는 실례를 저지르지만 미나토와 엄마가 대신 사과하며 행인도 쿨하게 넘어갑니다. 타지 않는다는 엄마에게 같이 타자고 떼를 쓰는 나기사. 엄마는 높은 곳이 무서우니 오빠랑 타고 오라고 말하지만 나기사는 엄마의 손을 끌며 싫다고 말하고 엄마는 미안하다며 아래에서 손을 흔들고 있을 테니 위에서 손을 흔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엄마를 제외한 두 사람만 관람차에 올라타고 미나토는 내리는 비를 보며 울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냐며 즐거워하는 나기사와 달리 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헤어지자는 신호인 걸 아는 미나토는 착잡하기만 합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나기사. 엄마가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여기 있다며 즐거워하던 중 손을 흔들던 엄마가 갑자기 작별이라고 말한 뒤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당황하며 엄마가 한 말을 의심하는 미나토. 나기사가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괜찮다고 말하며 분명히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갔을 거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돌아오면 항상 2-3일은 집에 있었으니 이렇게 금방 없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번개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며 무서워하는 나기사에게 가깝긴 하지만 괜찮을 거라며 이런 곳에 있는 놀이기구는 안전할 거라고 말하는 미나토. 번개가 잦아들고 미나토는 나기사가 무사한지 확인하려 하지만 앞에 있는 건 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는 의문의 여성. 미나토는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뭐지? 라는 말을 되풀이하던 중 창문에 비친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누구냐고 묻지만 이내 자신의 목소리가 바뀌었다는 걸 깨닫고 창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수상한 남성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화 웅덩이에 떠오르는 섬은 나만이 없는 거리로 유명한 300K 작가님 의 스릴러 신작입니다. 동생과 함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던 소년 미나토가 어느 날 살인범과 몸이 뒤바뀌며 생기는 일을 다룬 작품으로 스릴러의 뼈가 굵은 300K 작가님답게 다음이 궁금해지는 흡입력 좋은 전개와 캐릭터의 내면 묘사를 통해 훌륭한 몰입감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살인마가 되어버린 미나토가 진짜 살인마는 나기사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으며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나기사를 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포인트인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며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미나토가 나기사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들이 잔뜩 나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 불쌍한 두 남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돼서 작품의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장면이 엄마의 생일날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실망한 나기사에게 엄마의 일정은 엄마밖에 모르지만 자신의 일정은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이 계속 나기사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미나토가 몸이 뒤바뀌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착잡해하는 장면이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미나토의 애처로운 상황에 몰입이 돼서 좋았습니다. 미나토의 몸에 들어간 살인마의 시점도 상당히 흥미진진했는데 빠르게 상황 판단을 마치고 미나토의 삶을 가로채려 하는 살인마가 미나토인 척 연기를 하면서 수 틀리면 다 죽여버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눈치챘다가 살해당할까봐 조마조마한 것도 작품의 재미 포인트였습니다. 후반부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이 한 곳에 모이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밌었지만 그렇지만 후반부의 마무리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무리가 아쉬운 것을 포함해도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시거나 300K 작가님의 작품을 재밌게 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